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그 김창옥 쇼 너무너무 팬이라 사실 제가 팬이다 보니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남편까지 같이 팬이 돼버린 저희는 그 서대문구에 사는 50대 부부 저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 세상에. 네, 반갑습니다. 저도 팬입니다. 아니, 진짜 팬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처음 두 분 만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만나 뵙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뵙고요. 사실은 시즌 1 시작될 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워낙에 자리가 별따기라 아니 경쟁률이 진짜 좀 갈수록 세져가지고 이거 뭐 낙하산도 안 통하고요.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뭐 또 찐팬이라고 하셨으니까 쭉 그동안 김창옥 선생님을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창옥 선생님께 좀 해주고 싶었던 말 있었습니까? 아니 보통 그 옥댄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거. 그거를 출 때 이렇게 눈을 보통 이렇게 예, 위를 보시고 약간 이렇게, 뒤집 희번덕하게 하시는 예, 희번덕하게 하고 하시는 거. 근데 소통을 주로 해주시는 선생님이시니까 예, 눈은 좀 저희와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예, 그거 예. 더 무서워. 근데 옆에 남편분께서 이 머리가 무슨 일입니까? 네. 이 센스가 패션도 되게 남달라요. 아 뒤에서 봤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패션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제 네 다 에어랩 살짝 말고 왔어요. 어쩐지 고프다고 그럼 혹시 이승 씨는 남편분의 어디를 보고 좀 반하신 건지 외모라든지 아니면 아니 저는 외모를 안 봐요. 예, 사실은 제가 그때 청바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라 청바지만 눈에 들어왔는데 입고 있던 청바지가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청바지 너무 예쁘네요 했더니 이렇게 일어나서 보여주더라고요. 오? 택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진짜 정말 예 맞아요 맞아요 오 딱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여줬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디테일을? 청바지 좀 보여주세요. 지금 청바지를 한번 청바지를 안 입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청바지를 보여주고 네네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니 이렇게 보여줬는데 뒷자리 좀 볼 수 있겠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여줬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여줬지. 저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결혼 전까지 한 번도 TV에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왜요? 미국에서 쭉 자라서 한국 TV를 전혀 안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미국 살면서 드라마 딱 한 두 개 정도 본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예요. 근데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모래시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외모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서 거짓말. 네. 거짓말. 외모를 안 봤다니 이승현 씨랑 살고 있는데 외모를 안 봤다니 뭐라는 거야? 그 이 털털함이나 검소하거나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몇 년 차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18년 차고요. 딸내미 한 명, 강아지 세 마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승현 언니가 김창욱 쇼를 보면서 쌤이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고. 아 그래요?
그 사실은 살면서 항상 마음이 헛헛하거나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김창욱 선생님의 카테고리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 이제 한번 알츠하이머 얘기가 나오시고 막 한창 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왜요? 저도 해마에 살짝 그 스크래치가 있던 뭐 증세가 있어서 그 기억들이 단기 편집이 돼요. 어머. 그래서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저도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제 따로 편입해서 심리학 공부도 해보고 이제 원인들을 이렇게 쭉 찾아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방송이나 여러 가지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서울에서 스쿠터 하나를 타는데 제가 아파트에다가 세워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훔쳐갔나? 훔쳐갔나? 나 핸들을 잠가놓는데 근데 분명히 내가 여기다 세웠어요. 근데 아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다가 가봤는데 거기도 없어. 집에도 없어. 운동하는 데 놨나? 근데 거기도 없어. 그때 그날 다음날 저녁이 돼가지고 전 사무실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어머.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집 번호를 또 이렇게 계속 했는데 한 번에 못 누르니까 이제 집에서는 당연히 삐삐삐삐 끽 삐삐삐삐 끽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번호 여섯 자리니까 바꾸자, 내 자리로. 그래가지고 그 뭐가 희한하게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미 관성이 붙어버렸어. 스케줄도 미리 약속된 게 한 달, 두 달, 세 달치가 있고 좀 머리를 막 쓰거나 그 신경을 쓰면 그게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책임감은 있으니까 중간에 못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우님께서 훨씬 이쪽 일을 오래 하셨고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어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주변 환경 때문에 너무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 철 들어야 하는. 그렇죠. 네. 저는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게 저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좀 결핍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 만나거나 관계가 지속되면 언제나 떠날 수 있고 그냥 떠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뭐 떠나도 오케이 난 쿨하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참 고생 많이 했어. 엄마 문제 생각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냥 저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속상해야지 떠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뭐 기억이 좀 안 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딸과 남편은 얼마나 슬플까. 아 맞아. 작은 이야기 하나 선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가 어쨌든 상처에 의해서든 오래된 피곤함에 의해서든
극한의 스트레스의 반복에 의해서든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동네라서 그렇대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인간은 기억에 대한 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뇌가 먼저 처리를 하는데 뭘 먼저 버리냐면 기억을 버린대요. 기억을. 제일 먼저 하는 게. 근데 끝까지 뇌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억은 간직한대요. 이게 너무 마음 저린 얘기예요. 자, 기억은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숫자,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거 저 누나 알려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숫자 그리고 메모리, 그건 건조한 기억의 그 정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뇌가 내가 이제 방이 좁으니 덜어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이와 친구와 내가 어떤 좋아하는 콘서트와 그걸 갔을 때 그때는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추억이라고 한다고요. 그 뇌가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건 추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삶을 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요즘의 삶이 추억이 조금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뭐 산책을 하든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곳에서의 추억이 될 만한 그걸 좀 잡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제가 보기에 배우님께서 건강한 우리의 마음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게 뭐냐면 표현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 가고 이러면 사실 좋아한다, 내가 거기 관심 있다 이런 말하는 게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목소리에 괜찮은 척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척. 이게 어른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른이 되어도 아우 나 너무 상처되더라, 아,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이 느낌이 오히려 더 건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배우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할 가족이 있는 것. 그리고 그랬을 때 자기야 괜찮아, 난 자기 얼굴 보고 난 자기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내 친구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네가 어땠건 나는 그냥 네 친구다. 뭐 방송인이고 유명하고 알려지고 그래서 내가 친구가 아니다. 난 그냥 너의 이름으로 내 친구다. 어쨌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땠건 저랬건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득 든 생각이 이 김창옥 쇼 3에 왔던 이 기억은 정말 평생 잊지 않고 영원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오늘 같이 하신 분들이 어디선가 저를 보고 아 그때 같이 했었잖아요 라고 계속 기억을 일깨워 주시면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